어릴 적 김형도 학생은 어떤 학생이었나요? 일화를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되게 그 개구쟁이였고요. 뭐 악동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것저것 이렇게 사고도 많이 쳐서 아마 초등학교 때뭐 선생님들이 지금 제 모습을 보신다면 굉장히 놀라실 만한 그런 즐거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게 우주의 크기는 얼만가요? 그 우주 바깥에 뭐가 있나요? 뭐 이런 질문인데 우리가 관측으로서 알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그 시간 동안 빛이 도달할 수 있는 거리, 그까지만을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깥에 무엇이 있는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대중강연을 듣거나 그러면 뭐 우주의 크기는 얼마고 우주의 나이는 얼마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딱 정해진 뭐 크기의 어떤 영역이 명확하게 있는 것 같이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그런 오해를 이제 불식시키려고 노력 중이고 그 가장 오래된 입자물리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한 한 가지 해결책이 다중우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정말 거대한 우주의 아주 일부분이라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우주 바깥의 다른 우주에서는 힉스 입자도 무겁고 전자도 무겁고 완전히 그런 새로운 세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왜그 많은 우주들 중에 하나는 이 모양인가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설명이 존재를 하는데 이거는 엄밀하게 말해서 과학적인 설명은 아니고 이거는 본인은 이해가 금기어입니다. 네. 어느 시대에나 본인이 이해 못한 걸 본인이 관측할 수 없는 이유를 대서 안도를 찾는, 그러니까 스스로 위안을 찾는 이제 그런 방식의 설명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런 방식의 설명일지 아니면 정말 이제 다중우주가 존재할지는 모르는데 그런 것도 막연하게는 있어서 안될 이유는 없으니까 우주는 그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크고 넓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이 다 이제 기본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뭐 전자, 뭐 이런 것들의 질량이 어디서 왔는가가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표준 모형에서는 힉스 입자가 모든 입자의 질량을 책임진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힉스 입자를 모르고는 왜 전자가 그런 질량을 가지는지, 혹은 뭐왜 쿼크들이 그런 질량을 가지는지를 전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그 세상을 이루는 물질의 질량을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이 되는 입자라서 힉스 입자가 가장 중요한 입자였고요. 근데 그렇게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론이 나오고 거의 40년 이상 발견이 안된 입자여서 또 가장 뒤늦게 발견된, 그러니까 실험적으로는 가장 찾기 힘든 입자였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신의 입자라고도 불리우고 굉장히 그 중요한 입자입니다. 이번에 기원이라는 큰 주제로 제가 맡은 이 빅뱅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기원을 현재 물리학자들이 혹은 천문학자들이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주가 시작되고 직후부터 몇 초가 지날 때까지의 그 순간에 벌어졌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그 우주에서 관측한 여러 결과물들을 가지고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텐데요. 인플레이션, 표준 모형의 뭐 힉스 입자,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마지막에는 중력파에 대한 이야기까지 덧붙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